일단 출근하기 전 국밥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동도 오늘도 갔다가 운동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돼지국밥. 와, 일단 고추 먼저 넣고 다진 양파 아니고 그냥 양파. 양파 잘게 썬 거. 바로 국밥. 밥투야. 원래 반 정도, 요새 내가 메타를 좀 바꿨거든요. 원래 한 공기 다 넣었는데 부가적인 걸 좀 많이 넣으니까 넘치더라고. 그래서 반 넣고 반 넣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수육은 12,000원, 국밥은 7,000원, 7,000원, 12,000원. 좋은 게 고추를 아낌없이 넣어줘서 진짜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세요. 아. 이제 다른 분들은 퇴근길인데 저는 출근길이잖아요. 그래서 좀 만감이 교차하고 저는 밥 먹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 국밥 끊는다 그랬는데 내가 담배를 끊었어도 국밥은 못 끊겠더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수육은 좀 아껴 먹으려고. 여기 수육은 고추랑 같이 나와서. 수육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한 거예요, 진짜. 수육이 12,000원인데 이 정도야, 아니라? 몇 점이야, 이게? 와, 두 겹이에요, 지금 두 겹. 나는 국밥 가격 올라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너무 비싸면 또 안 먹지. 근데 너무 싸 진짜. 내가 먹으면서도 걱정이 된다니까. 먹으면서도 걱정이 돼. 아니 이러다 진짜 너무 싸가지고 진짜 손해봐가지고 돈 다듬 나 어디서 국밥 먹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 아니 국밥이 싸니까 먹는 건 맞죠. 근데 너무 싸가지고 내 기준은 약간 막 명이나무 깍두기 부추 양파 다진 양파 좀 얇게 썬 양파 김치 이 푸짐한 게야 편의점에 도시락 하나 사먹어도 4,5천원인데 아 진짜 나 국밥집 차리고 싶어 진짜. 근데 요식업은 진짜 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내가 왜 여기 국밥집을 더 신뢰하는지 알아요? 주방이 뚫려 있어. 그냥 오픈한단 말이야. 겁나 깔끔해. 자신 있다는 거지. 장사를 정직하게 하면 맛도 정직하게 해요. 진짜. 한국밥 하실래?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홍구의 국밥은 그냥 먹는 방송이에요. 먹는 방송. 진짜. 진짜 먹방이에요. 보통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와, 먹어도 끝이 없는데? 잘 먹었습니다. 국밥과 반찬의 밸런스도 아주 조화로워요. 딱 봐봐. 밥 확 끓으니까 반찬 딱 없잖아.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저렇게 깔끔하게 밥을 먹으면요, 여러분들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치우는 사람도 행복하고 음식 해준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